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 DK입니다. 며칠 전 가장 추운 날, 영하 17도인가요? 한창 추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열대어 중에서도 온도를 많이 타는 카디널 테트를 주문했거든요. 사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보통 수족관들이 이제 생물을 안 보내거든요. 특히나 이 온도에 더 취약한 카디나 같은 애들은 택배를 안 보내는 게 공들인데 그래도 자신 있다 이래서 이제 받았는데 사실 여느 순간까지 조마조마했습니다. 금요일날 배송을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받았거든요. 날씨가 영하 15도 이렇게 가서 아 이거는 특히나 또 카디나이라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스를 열었어요. 아이스박스에 신문지랑 핫팩 4개 그리고 이제 비닐 뽁뽁이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다 살아있더라고요. 그 봉투 두 개 20마리씩 나뉘어 있었는데 한 마리도 죽은 애가 없었고요. 그게 좀 놀랐고 그래서 열어서 어항 안에 넣어보니까 약간 이제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이제 맛이 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었어요. 겨울철에 택배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3, 4시에 받았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약간 기절 단계였는데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그러니까 어항물이나 이런 물을 부어넣지 마시고 봉투를 열어서 하지 말고 어항에 띄워놓으세요. 그러면 단기간에 어항 온도랑 맞아지거든요. 그래서 어항에 띄워놓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어항 온도가 맞아집니다. 그러면 약간 기절하려고 했던 애들도 살아나요. 그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2, 30분 흐른 후에 얘들 움직임이 좀 자연스러워지면 그냥 이렇게 어항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. 겨울철 택배는 이렇게 받으시고요. 이렇게 잘 살린 친구들이 넣자마자 콩고 테트라나 레인보우들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한 5마리 정도 잃었고요. 나머지 30마리, 35마리는 잘 숨어 있어요. 여기 위쪽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. 여기 요 안쪽에도 이렇게 두 그룹에 나눠서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이 포식자들, 포식자라고 해야겠죠. 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카디날들이 여기 모여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성어급 크기로 돌아오면 그래도 그나마 버틸 겁니다.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. 아무튼 이런 날씨에서도 생물이 죽지 않고 오는 거는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쇼핑몰에서 온 거예요. 감사합니다.